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. 그 처음 입사 때 느꼈던 그런 설레임, 기대감도 많고 그다음에 책임감, 감사함들도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우리 일선 현장에서는 현업에 종사하고 업무 처리하느라 어떤 그 본사의 어떤 그 지시상, 방침상, 그다음에 또 국제적인 어떤 그 정세의 흐름 이런 게 잘 파악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번 워크숍에 이렇게 참석해서 그런 동향들을 파악해가지고 나름대로 분석해서 직원들한테 잘 전달을 해야 되겠다. 그 LX 4,500명을 끌어가는 리더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이고 좀 얼떨떨합니다. 얼떨떨하면서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아, 이게 어쩌면 4,500명을 한마음 한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뭔가 그 방향 키를 제공해주는 그런 모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취임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워크숍입니다. 이 워크숍은 우리 공사를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되는 리더들이 모여서 한 해의 사업 계획들을 공유하고 구체화시키는 그런 전략들을 마련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워크숍입니다. 비가 온다면 그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우산을 씌워주는 그런 리더로서의 역할보다는 비를 맞으며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새해는 우리 공사의 큰 도약이 이루어지는 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. 아,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과 LX의 발전을 위하여